칼도 당연히 오디션을 받겠죠? 네, 그렇죠. 그런데 사실 저는 많이 떠는 편이에요. 뭘 해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미딩을 할 때 저는 약간 망해가고 있다 이러면 그냥 덮었어요. 덮고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변화도 없이 그랬어요. 그게 왜냐면 민지 역할이 또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이런 장면이 클럽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준비해왔습니다. 그래서 핸드폰을 그래서 음악을 찾아가지고 잘한다기보다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어떤 절실함에 춤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. 몇 단 없이. 춤으로 얼마나 잘 치면 춤으로 승부를 해요? 야, 난 진짜 보기 싫은데. 그래, 그냥 밥을 입시다, 그냥. 싫은데. 아니, 수근태. 네. 나 춤으로 승부를 봤다. 네. 그 얘기를 왜 합니까? 뭔가 할 게 있는 거죠. 추려고 하는 거죠. 아, 그럼요. 얘기를 했지 말았어야죠. 그렇지. 안 한 걸로 하죠. 근데 이미 전파를 타버렸는데. 타버렸는데. 지지자분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. 네. 딱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한번 갑시다. 이러셨어, 이러셨어. 갑니다. 네. 네. 뮤직. 아니. 스타트. 연습장소야. 자네, 왜 갑자기 대본을 두고 일어서는가? 춤을 춰보겠습니다. 춤을 춘다고? 그럼 보자구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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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빈지 역할 함께 오빈지 살아있네. 야, 이게 있으니까 이거 재밌는데요? 이거 할 때마다 가르마 유치가 바뀌니까 재밌네. 이게 딱 자, 그래서 이제 MBC 예능이에요. 우리 제작진은 또 보통이 아닙니다.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MBC 주말에서 이제 파격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도했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. 네네. 그 우리 결혼했어요 그때 연출하셨던 감독님께서 프라모델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게 이제 큰 점수를 얻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프라모델을 모으고 피규어를 모으고 했었거든요. 프라모델을 만들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래 집에서 촬영을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옮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. 왜냐면 그거를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항상 파손이 있어요. 어떻게 조심스럽게 옮겨도. 야, 그러니까, 가정이 있어서? 네. 제가 오히려 그냥 저희 집에서 하면 안 돼요? 이렇게 된 거죠. 본인이 사는 집에서 그냥? 네, 근데 너무 놀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. 다들 집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니까요.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어요, 실제로. 근데 촬영하고 나면은 장소 제공해줬다고 30만 원씩 드시는 거예요. 아, 진짜로요? 네, 그게 사실 더 좋긴 좋더라고요. 와, 월세를 받았나요? 가장 좋았어요?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나 이것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. 네. 몇십 명이 오시죠, 사실은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엄마, 아버지가 식사를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새벽에 저도 나와서 너 손이 모자라다 김밥 싸라고 해서 나랑 엄마는 김밥을 싸고 아빠는 정말 이만하게 큰 국에 계속 국을 만들고 그래서 스태프분들 오시면 그 일일이 다 식사를 대단하네요, 진짜. 대접을 했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때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 사교도 받는데 그 한 2, 3주 뒤부터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셨어요.